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기간 동안 주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며 하여 주심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채움으로써 우리의 삶이 고난을 통해서 자유롭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받아들이고 이 시간 주의 임재를 느껴서 주를 만날 수 있는 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자격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둘러 진치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해주셨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아랍의 한 제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아랍 풍습에도 그냥 남자 여자가 이제 교제하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이제 짝지어진 대로 한국 좋은 시대처럼 그렇게 결혼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남자야 뭐 그냥 남성을 따르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니까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로서는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제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마음도 졸리면서 가는데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데 이제 낙타를 타고 이제 가잖아요, 그죠? 목적지가 있는데 이제 둘이 한 낙타에 타고 갑니다. 가는데 한참을 가는데 이제 낙타가 갑자기 덜썩 멈추면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쾅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남자는 화도 안 내고 한번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더니만 그래 화도 안 내고 그러니까 이 신부가 와. 이 남자 진짜 참 너그럽고 마음이 넓구나. 야, 결혼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또 이래 둘이 타고 이래 가는데 한참 가는데 또 이 낙타가 또 쿡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또 꽉 넘어졌어요. 세 개 넘어졌는데도 남자가 화도 안 내고 두 번 이러더니 이제 그러니까 와, 두 번이나 이렇게 넘어지고 아픈데도 화도 안 내고 이렇게 너그럽구나. 아, 결혼 잘했다. 참 좋은 남자 만났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면서 갔는데 이제 세 번째 또 이제 낙타가 그러니까 둘 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세 번 그러더니만 칼을 빼들더니만 낙타의 목을 쳤어요.
그러니까 와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니까 여자가 힘드니까 아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한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다음부터는 평생을 아무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제 남편 말에 잘 순종하면서 살았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3세판이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도 미국 회사에 들어가도 그죠? 워닝을 줍니다. 한 번 워닝 주고 두 번 워닝 주고 세 번 워닝 받으면 파이어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곱 번, 보통 사람은 세 번, 그죠? 상식적으로 세 번 용서해줘도 많이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잘못하면은 파이어 당하니까 일반 습관에도 그러는데 베드로는 이제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주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베드로로서는 일곱 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면은 억셉트를 하고 와 너 참 훌륭하다 일곱 번까지나 용서해 주려고 너 마음이 참 가상하도다 그렇게 베드로는 기대를 하고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490 times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용서하시기를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고자 원하시네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아오는 자는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한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이 이제 자기 재산을 갖다가 계산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회개할 때에 정보를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는 이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말은 천문학적으로 엄청난 숫자일 만큼 그렇게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몇 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밀리언이 아니고 천만 밀리언 억 밀리언 그렇게 빌리언의 숫자입니다. 그만큼 많은 건데 이 많은 것을 갖다가 빚을 지고 탕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임금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갚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한 나라의 그런 경제 규모와 맞먹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몇 조 원 그러는데 그런 1년 예산과 맞먹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자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그 사람의 몸을 팔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팔아서 노예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와이프도 팔아서 노예로 만들고 자식들도 다 팔아서 노예로 만들고 그 돈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제 노예가 되고 이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옛날 노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 노예인데, 그죠? 끌려가서 온갖 그런 수모와 곤욕을 당해야 되고 하는 일은 다 해야 되고, 그죠? 악한 주인을 만나면은 그 뭐 자기 하기 싫은 일은 다 해야 되고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는 그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면 괜찮은데 그 처와 자식들까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그런 이제 큰 이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사실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1년 예산을 맞먹는 그런 규모인데 엄청난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사실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사실은 이 말이 갚을 능력도 없고 임금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이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종과 같은 그런 운명입니다. 우리의 엄청난 죄 가운데, 그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탕감 받기에 부족할 만큼 엄청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과거를 살고 있고 지금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할 뿐 아니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죄를 갖다가 집어내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죄성 때문에, 죄성이 발동해서 남한테 싫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싫은 말을 하고, 또 남에게 도움을 줘야 될 것을 도움을 못 주면서, 선을 행치 않는 것도 죄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하늘만큼, 이 태산만큼 높고 큰데, 이 사람처럼 1년 예산을 맞먹을 그런 빚진 자와 같은 그런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불쌍하게 이겼다 그랬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자가 주인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하나님의 연민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죄는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참혹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조롱당하시고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질 당하시면서 그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 찬송가 보면은 405장에 Amazing Grace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인데, 이 사람이 곡을 쓴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이 존 뉴턴은 1725년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상인이었고, 배를, 지중해에 배를 가지고 가서, 그래서 지중해에서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좌는 어릴 때에 어머니를 갖다가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잃고 나니까 아버지가 재혼을 했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인생의 방황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어머니 밑에서 사니까 올바르게 대우를 못 받았고 또 고생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11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탔어. 아버지의 의도는 인도에 가서 무역을 하고 또 더 이제 자라면은 배의 선장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좌는 아버지의 의도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프리카 노예선을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예 상인들이 타는 그런 배에 자기가 올라타서 이제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아프리카 갔는데 노예 상인들이 좌안을 갖다가 올바로 대우를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 왕따를 당한 겁니다. 좌안이 성격에 결격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윗사람들한테 잘 이래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머니를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마음의 상처가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대들고 이런 가능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 상인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자기들도 슬레이브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들을 갖다가 숨기는 서번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흑인들 노예도 오고 또 다른 노예들도 오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또 노예들의 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비참해지고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그런 속으로 어린 시절에 가서 막 방황하게 된 거예요. 막 방황하게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인격의 모독을 받고 그런 비참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수년이 지나면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좌안을 만나게 되고 그래 이 사람 좌안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리고 난 뒤에 이 좌안은 이번에는 그 슬레이브 트레이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노예 상인들을 봤으니까 본 게 그거니까 자기도 또 배의 선장이 돼가지고 슬레이브 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 노예를 잡아가지고 미국에 팔고 또 다른 곳에 팔고 그런 일에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죄 가운데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인생을 방황하면서 죄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좌안이 슬레이브 트레이드 선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제 배를 고향으로 돌리게 됐는데 그때 심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제 좌안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 좌안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 그래서 좌안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배가 폭풍우를 뚫고 나왔고 파선할 수밖에 없는 그 배가 안전하게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기가 그동안 지은 죄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좌안을 갖다가 만나셨고 좌안의 그런 엄청난 죄를 이 만 달란트보다도 더한 죄를 갖다가 사해 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도 좌안이나 이 종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 어메이징 그리스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그게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동안 흑암 가운데서 살았고 생명을 몰랐는데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 대신도 빛 대신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광명 가운데 삶, 모든 생활을 갖다가 접고 좌는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 엄청난 그런 은혜 가운데 놀라운 평강과 자유와 기쁨 가운데서 그런 걸 맛보니까 사람이 바뀐 겁니다. 바뀌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계속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종은 1만 달란트의 빚진 것을 갖다가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와, 이제 그거부터 벗어났으니까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있었고 압박이 있었고 자기의 마음에 눌림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해방됐으니까 빚을 탕감받은 자의 그 기쁨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시원함과 자유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맛봤을, 분명히 그 종은, 이 비유에서 말하는 그 종은 그런 걸 갖다가 맛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기를 갖다가 탕감해 준 그 주인을 갖다가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이 종은 거기에서만 그쳤습니다. 이 종은 자기가 옛날에 또 빌려준 그 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28절에 제게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대 빚을 갚으라 하며,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자가 자기한테 이제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입니다.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원 데나리, 이건 원데이 페이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 품삯이 원 데나리입니다. 원 데나리온. 근데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러면은 한 열심히 일하면은 한 세네 달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원 달란트는 얼마냐 하면은 6,000데나리온입니다. 원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이 사람은 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은 거예요. 쭉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아마 100불을 번다. 그죠? 100달러를 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100달러를 벌어 가지고 6,000불을 갖다가 원 달란트를 하면은 6,000불이고, 그리고 만 달란트니까 100달러를 버는 사람한테는 6빌리언인 거예요. 6빌리언. 6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한 60조.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갖다가 탕감받은 겁니다. 그런데 단지 얼마입니까? 이 만불 이제 빚진 자, 만불도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불 내놔라고 이제 목을 비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잡아서 이제 감옥에 쳐놓은 겁니다. 자기는 엄청난 그런 죄의 용서함과 엄청난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그걸 경험하면 거기서 오는 기쁨과 자유함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걸 맛보았는데 자기한테 피해를 준 자를 만났을 때 자기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종이 그런 겁니다. 자기는 엄청나게 남한테 피해를 주고 죄를 끼치고 악을 끼쳤으면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그런 자기한테 피해와 자기가 조그마한 그것을 위해서 자기 마음의 허투를 받았을 때 당장 정죄하는 게 나가는 거예요. 당장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의 현실 삶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고 우리의 주위에서 그런 게 전개되어 있고 나의 삶이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이 충분히 그렇게 전개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교회에서 충분히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보기 싫다. 안 보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살기 싫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말도 하기 싫다. 말 안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런 허투에, 조그마한 아픔에 자기는 엄청난 아픔과 엄청난 죄를 남한테 뿜어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의 아픔에는 너무나도 민감하면서 남의 아픔에는 너무나도 뜨끔한 거예요. 자기가 조그마한 손해만 보면 그 손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죄성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에 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갖다가 심한 말을 하면 그걸 갖다가 우리 마음에는 품고 분을 갖다가 콱 가지고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남의 죄를 갖다가 용서할 생각을 안 해요. 남편을 미워한 아내를 갖다가 아내가 또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으면 그걸 갖다가 마음에 품고 그냥 용서 못하겠다고. 어릴 때 아버지를 갖다가 생각하면 아버지 그러면 그냥 무감각해지는 사람이 워낙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 막 두려움이 생겨. 아버지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저 인간은 진짜 용서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아직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자기가 아니면 남이 자기한테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사람을.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지 사랑을 미워해서 이 종이 그랬어요. 종이 조그마한 죄를 지은 사람을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난 죄를 짓고 용서 못할 죄를 지었으면서도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죄를 진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이런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니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워낙 죄가 많으니까 자신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내면에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워낙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러고 용서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질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용서를 못 받아줘요. 용서를 못 받고 용서를 갖다가 자기 자신을 용서를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어떤 탈북자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북한을 탈출하고 나왔는데 중국인한테 팔려간 거예요. 중국인한테 팔려왔는데 중국인도 올바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중국인하고 살면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을 갔는데 이번에는 또 조선족 남자한테 또 갔는데 거기서 애를 낳았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같이 살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삶은 그냥 막 자기 육체가 더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태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어떻게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이제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와서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랑하게 됐어요. 미국에 와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옛날 남편은 두 명이나 놔두고 그죠? 또 애들도 중국에 다 살고 있는데 여기 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도 그녀를 사랑했고 이 여자도 남자를 사랑했는데 결혼했는데 잠자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결혼했는데 부부가 같이 자려고 하는 이 여자가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해요. 나는 더러운 여자다. 여러분들 내면에도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을 잘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에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이 여자와 같이 내면에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용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용서함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용서하시거든요. 이런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1만 달란트 수천 빌리언 되는 것도 탕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을 맞먹는 것도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런 빚을 졌다면 그런 하나님이시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삶을 여러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찌들려져 있는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진정한 용서를 받을 때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종은 1만 달란트의 그런 빚을 탕감받고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진정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받아들였으면 자기에게 조그만 빚을 진 자를 잡아서 감옥에 절대 들이지 않는 진정한 용서함을 받아본 사람은 절대 남에게 함부로 쉽게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을 품고 남편을 정죄하고 그죠? 우리는 아이들을 또 정죄하고 올바르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죠? 아이들을 정죄합니다. 올바른 게 가르치는 것보다도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그 아이가 화목하게 건전한 인격으로 여러 사람들과 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인격을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도 올바르게 살게 하는 것보다도 물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올바르게 한다는 것이 정죄하고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고 화합하고 화목하면서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걸 가르쳐요.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으면 그 용서함으로 남을 용서하면 서로 화합하고 조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화합하고 그리고
용서하라.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려면 서로를 갖다가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때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New creation. 그죠?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런 육신의 창조물이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한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 New species, 새로운 종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종이 탄생됐다는 겁니다. 헬라어에 이런 New라는 네오가 있고 카이노스가 있는데 이 카이노스라는 뜻은 New species, 완전한 새로운 종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왜 그런 용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느냐?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은 상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갖다가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이올린을 갖다가 이제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바이올린을 하면서 바이올린 선생한테 야단 맞고 또 엄마 아빠한테 바이올린 못한다고 야단 맞고 그러니까요 바이올린 하는 걸 포기했어요. 바이올린을 보면은 힘든 거야. 바이올린을 보면은 바이올린 선생 완전 분노가 생겨. 바이올린 그거 뭡니까? 활, 보, 보호만 보면은 완전 뭐 보호로 딱 맞았으니까 보면 막 치가 뚫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여자아이는 이제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만 보면은 바이올린 티처, 부모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막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죠? 남편을 용서해 주지 못한 게 있느냐? 아내를 용서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부모를 용서해 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가? 어린 시절에 선생님을 갖다가 용서해 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가? 용서를 해야지만이 비로소 바이올린을 보고 바이올린 보호를 봐도 분노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냥 허트되는 말을 받았으니까 며칠 동안 계속 남편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불꽃이 막 집에 들어가면 불꽃이 막 튀고 이러면 진짜 아름다운 불꽃이 아니고 고통의 불꽃이 가정을 갖다가 수놓으면 자기도 그리고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하죠. 우리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그죠. 남편 손잡고 기도하면서 아내 손잡고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 진정한 용서를 할 때에 축복이 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상대방을 또 진정으로 축복할 때에 그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비록 하나님 안 믿는 자일지라도 그러면 자기가 먼저 생각해야지. 남편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보여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남편이 돌아오는 거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한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화목함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서로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가정,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고 우리가 바라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고 상대방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딱 바라봤고 그 은혜를 아름답게 받으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고 용서할 줄 알고 용서받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고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그런 풍성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비록 적은 무리가 모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서 이 교회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악한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방어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선을 행함으로써 이겨야 되고 사랑을 하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도 넘어지고 힘들고 했지만 그걸 지고 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다 체험하셨고 그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면서 이기고 나아가면은 가정이 회복되고 지금 어려운 가정에 있을지라도 이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다 같이 아픈 다리를 다시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가정도 일어나고 자신이 먼저 일어나야지 주위 사람들도 일어나게 하죠.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진정한 승리자는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자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다시 일으키시고 용서하시면서 새 삶을 살기로 원하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셔야지. 주저앉지 마시고 아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새생명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